산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해볼 거예요. 동물의 숲. 오랜만이죠? 그럼 해볼게요. 게임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구나. 이준아 아들은 지금 2017년, 2018년 6월 9일 토요일이고 오전 10시 11분이야. 맞네? 아니네?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근데 어디 보자, 당신은? 하은. 아, 미안. 그래, 하은님이구나. 매일같이 사람들 하도 많이 만나서 보니 잠깐 얼굴을 못 보면 금지 잊어버린다니까? 자, 이쯤 얘기하고 준비해야지. 시작 중입니다. 오늘은 무슨 하루가 시작될까요? 괴롭지 않나 특별한 날이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이면 좋겠네요. 편지도 왔네.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은데. 편지 많이. 우와. 많은 게 있네요. 읽기. 오, 별로 안 되네요. 포인트. 요거는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읽기. 글이나 글을 보내준다. 진심으로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글이나 글을 역시 장식장 샀거든요. 역시 장식품이랑 장식장이랑 왜냐면 제가 제 방을 꾸미기 위해서 샀습니다. 아, 그 램프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방이에요. 풍선을 우선 넣고 여기다 럭셔리 램프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선물 빼기 선물 열기 요거는 다시 들어가고 그린 램프를 먼저 방에 둘게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린 램프가 있으니까 이렇게 쫙 하라고 여기서 럭셔리 장식장. 제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샀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사고 싶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사게 되었어요. 이건 절대 안 팔래요. 곰돌이를 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네요. 이렇게 환해서 이걸 좀 더 앞으로 당길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좀 집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커졌어요. 더 커지면 좋겠네요, 이제. 네, 이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위층도 생기고 지하도 생겨요, 저랑. 띵하오다. 어머나, 똥똥님. 오랜만이에요, 띵하오. 한동안 뭘 할 수 없었는데 별일 없으셨나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싶은 마음에 꼭 굴뚝 같지만, 저 말고도 분명 당신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얼른 모두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키운 체리나무예요, 요거. 카네이션 없어졌어. 카네이션. 제가 카네이션 엄마 아빠가 주셔서 심었는데 카네이션이 없네요. 카네이션. 너무 오랜만이다, 아르차. 너 조금 지겹구나. 일개월보다 좀 더 어른스러워진 느낌이야. 너무 젠장. 난 몰라. 혼자서 비밀 특정했구나. 너무 아쉬워.
보자마자 저 늙었대요. 좀 시장을 보러 가볼까요? 제가 낚싯대 그런 거 다 팔았을걸요? 오케이, 포인트데이 누가 하나? 오, 뭐 하나 사야겠다. 소파. 근데 제가 원하는 지금 가구들이 있어가지고 사지는 않는 걸로. 근데 지금 제가 작은 팬더가 여기 있네. 왜 있지? 하늘색 키키 등산. 저는 잠자리를 하나 살게요. 잠자리터 없는데? 나 잠자리터 없어. 요. 나 타야 되는데? 있잖아요. 저거 믿으라고요. 내가 언제 여기 나갔지? 이거 빼고 팔라고 갔잖아요. 낚싯대가 없네요. 낚싯대는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걱정인데요. 뭐? 저는 지금 근데 이걸 팔고 좀 사야겠어요. 왜냐면 오늘 포인트 데이니까. 하고 싶어. 요거 팔게. 그 대신 나 더 살게. 다른 리모컨으로 바꿨어요. 아, 맞다. 벌써 팔았지? 제가 나비를 팔면 엄청나게 받아요. 너무 우리가 나비를 좋아하나 봐요. 나비를 팔면 많이 주더라고요. 포인트 확인. 현재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방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아무 데 있고요. 사은품 부표. 전 지금 안 돼요. 이 포인트 더 받아야 돼요. 포인트를 그만두기. 다른 타운에 가겠습니다.
분실물 일단 사야겠어. 분실물 가져가야겠어. 분실물 있어? 아, 현재 좀. 10개 정도 있대요. 10개를 다 가져. 예. 다 한 장씩 하시잖아. 예, 몰라요. 요거를 그냥 팔아도 돈은 되니까 팔겠습니다. 한 장씩 필요 없는데. 왜 다 한 장씩 하신 거야? 다른 지역에 갈 거야. 잠깐 놀러 갈 거야. 내 머리 좀 하란 말이야. 내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응, 탈게. 버스 바로 온다요? 근데 저기 아, 저쪽 아무것도 안, 없는데 저쪽에서 그냥 휘용 와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저쪽으로 휴원 가는데 우리 이제 아 저기 폭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갈까요? 게임을 해서 가는 거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난 빨리 가고 싶어. 여우가게 먼저 가야겠어요. 여우가게. 여우가게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가게예요. 아 여기 풍선 주는 아저씨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여기는 아주 도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곳은 시골 느낌. 이쪽은 근데 집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동네가 더 좋네요. 여기는 너무 여기가 여우가게예요. 너무 숨어 있어요 구석 쪽에. 어서오세요. 하은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타인들 맨날 항상, 뭐지? 이거는 아무 데서나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장 살 수 있어요. 훨씬 싸게. 제 마을에서 팔아요. 근데 여기 엄청 비싸게 팔아요. 너무하죠. 여기 항상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딱 원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숍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항상 예쁘게 해놓거든요.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하지만 이게 비싸요.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다 세트로 사버리고 싶어요. 이거 예쁘다. 얼마예요? 아, 역시 비싸요. 요즘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 한 번도 뭐 사본 적이 없어요. 저거 예뻐 보이는데 남자 것 같지? 근데 야 남자 것 같냐?
좀 예뻐 보이네요. 전 가야겠어요. 맨날 비싸요.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 해피룩 아카데미.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방이 있까요? 헐, 아직도 이거야? 아직 없나 보네. 맞잖아요. 응. 예쁜 방이 있으면 똑같이 전시해 놓거든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이렇게 아직 멀었네요. 멀었죠. 얘 고도 닦아준다요? 예쁘게 닦아줘요. 닦아줘요.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싶어요. 하세요. 자연히 하지만 하세요. 차이가 없긴 해. 그럼 주스 분장 300을 안 할래요. 그냥 하나 그럼 그거 탈진 그대로 좀 이만큼만 다음에 뵈서 하고 싶으면 언제든 또 와. 다음에 또 와요. 네, 저는 이제.
하실까요? 제가 윗게임에서 제 모습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난 빨리 갈 거라서 나를 제대로 안 하고 빨리 갈 거야. 나 그 얘기 들었어, 순이. 사실 우승장만들은 여성들이거든요. 그 녀석 거의 틀렸으니까 인기만 없어서 죽겠는걸? 아가씨들은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예뻐지도 하고 지금보다 더 예뻐지면 이 아저씨가 매일 따라다니라는 거 아니야? 헤헤. 동남이야. 어이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우승가든 마을에 거의 다 왔네. 열정적인 팬들 때문에 고민이야. 이 아저씨 언제든 재상담해줄게. 항상 버스 아저씨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희 호수에 아직 분수인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제 방, 제 집으로 갈게요. 있잖아요, 제 집 보세요. 얼마나 예쁜데. 잠자리채, 잠자리채. 잠자리채. 그냥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한번 가볼게요. 누구네 집일까요? 어? 얘는 누구지? 내 옆에서 손님이야. 학원 교사에 찾아서 주문을 이런데 참고로 난 말릴린이야. 내일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줄 테니까 다시 놀러와. 어, 제 집만 오네요. 방금 전에 내려왔대요. 뭐 하는 말 있어? 오늘부터 비가 오지 않겠나요? 저희 부분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옷을 입고 타운에 가려고 하면 한대요. 딱인걸? 진짜요? 아, 다행이다. 이 옷은 별로라고 하시면 새 옷을 사오려고 했거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에휴. 오늘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저저하고 마치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